아, 덥다, 더워. 덥다, 더워. 더워 죽겠다, 그냥.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장마철이 늦어진 만큼 엄청난 장마가 될 거라고 합니다. 뭐 비도 주룩주룩 엄청나게 내리겠죠? 그래서 준비한 JJ의 오늘의 리뷰는 짜잔! 바로 우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우산들을 JJ가 리뷰를 하지는 않죠. 오늘 이 우산들은 보다 편리한 기능들을 담아서 아이디어들이 쏙쏙 들어간 우산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우산들은 얼마나 신박할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 TV 오늘의 첫 번째 리뷰할 우산은 거꾸로 접는 반대로 우산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3,000원이 붙어서 총 1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광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산과는 다른 점이 뭐냐? 일반적인 우산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흔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얘는 뭔가 우산을 이렇게 해서 까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이게 정방향이에요, 둘 다. 이것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산이 거꾸로 펴져서 장점이 있대요. 일반적인 우산을 쓰다가 보통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털잖아, 이러고. 이러면 물이 다 털려? 안 털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봉투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대로 들고 가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려놓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C자로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우산이 어머나? 까불로 펴져버리네? 또 접어서 누르게 되면은 빗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탈탈탈탈 털고 들고선 들어가면은 빗물이 떨어질 염려가 얘보다는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를 맞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뭐 이런 그림인데 직접 한번 물을 맞아봐야겠죠.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쏴보자고.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어우 비 온다. 어우 비 온다.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거꾸로 생긴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거꾸로 펴줍니다. 만약에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고 비 맞습니다. 갑니다. 예. Singing in the rain, 아바디라다, happy again. 야, 그만 쏴, 야, 그만. 야, 아니, 비가 위에서 내리지, 옆에서 내리진 않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산에는 당연히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산을 접게 되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아, 야, 그만, 그만. 비가 뭐 이렇게 내리냐고. 아,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일반적인 우산은 위에 이렇게 비를 맞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바깥쪽에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도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우산은 접게 됐을 때는 안쪽에 이렇게 고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세워놔도 되고 자동차를 탈 때 이런 우산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없으면 자동차 막 밑에 막 다 젖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다 잘 세워놓기만 하면은 물이 떨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우산 같은 경우에는 접혔을 때 안쪽에 하나도 안 젖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 우산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이쪽에 비를 맞는 부분 이외에도 안쪽 창살 밑쪽에 한 겹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구조로 돼 있고 우산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잠깐 막 전화가지고 막 이러고서 했어. 근데 머리카락 여기에 찝혀. 아! 아이씨. 알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이거는.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산 같은 경우에 창살이 뭐 아무리 튼튼하다 그래도 접었다 폈다 막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고장이 나잖아요. 뭐 창살이 하나 고장나거나 막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뭐 자꾸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안에 거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장이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다니기보다는 하나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우산 안에 이 천과 우산이 뭐 아무리 방수 소재라고 해도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우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쿰쿰하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단점인데 밖에서 그냥 뭐 사무실 들어갈 때 아니면 차 탈 때 이럴 때 하고선 집에 들어와서는 일반 우산이랑 똑같이 펴서 한 번씩은 말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우산입니다. 원터치 접었다 폈다 자동 우산.
이 제품의 가격은 배송비가 3,000원이 붙어서 총 15,900원. 제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3단 접이식 우산과 다를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3단 우산은 이게 거의 잘려 있는 형태잖아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우산을 쓸 때처럼 J자로 휘어져 있는 형. 이거 두 개면 JJ. 웃어? 아무튼 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여성분들 핸드백 같은 데도 쏙 넣을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산의 길이만 보자면은 여기까지는 20cm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산의 특장점이 뭐냐? 내가 왜 샀냐? 얘는 여기 보이시는 그 우산 살 있잖아요? 배가 화이바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탄성이 좋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비 올 때 바람이 같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나!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혀서, 어머! 이 상태에서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접힌다. 야, 이거는 괜찮은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산이 뒤집혔을 때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서 또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산을 다시 뒤집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집힌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접어버리고 다시 피면 되니까 요거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 상태에서 그냥 접게 되면은 요렇게만 접혀요. 이 상태에서 팍 파박 하고선 다 접히면은 완전 멋있을 텐데, 그거까진 아닌 게 살짝은 아쉽긴 하다. 이야, 씨. 저기, 근데 이것도 비 맞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비를 맞아본다고? 아, 이거 장점이 저거 바람 이건데? 그래도 이거 우산이잖아요. 한번 맞아보셔야죠. 야,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고. 자,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우산 살이 뒤집혔다고 칩시다. 어, 씨, 잠깐만. 야, 이거, 야, 이 상태에서 접어. 야, 야, 하지마, 하지마, 그만, 그만, 그만. 아,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뒤집혔을 때 접힌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비가 올 때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다 오셔서 어이씨 뒤집혔네, 뒤집혔네, 이렇게 해서 문 앞에서 우산이 뒤집혔다 그러면은 띵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걷다가 그냥 뒤집힌 경우에는 이렇게 접는 것보다 손으로 다시 접어야 된다, 아니면은 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접었다가 펴거나. 자, 이번 우산은 오늘 제가 준비한 우산들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 재미있을 만한 그런 우산입니다. 근데 실용성이 있을 수가 있어. 바로 머리에 쓰는 낚시용 우산. 이 우산은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2,50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바로 그런 우산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렴한데, 이거는 뭐 낚시를 할 때나 아니면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우산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산보다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30cm입니다. 그러니까 펼쳐도 60cm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우산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우산 대가 없어요. 머리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조그맣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쪽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딱 꼽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잘 꼽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뭐 쉽게 접히거나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머리에다가 쓰는 이제 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산 고정. 이야, 근데 이거 약간 그 느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색감 느낌도 있고, 베트남 전통 모자 있잖아요. 제가 그걸 쓰고 돌아다녀 봤는데 그 정도의 지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어깨가 그렇게 넓은, 조금 넓어요. 조금 넓은데 어깨에는 비를 담아질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비 한번 맞아보셔야죠. 굳이? 이야, 머리카락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지금 내 몸에 다 맞아. 다 젖었어 지금. 너무 이 머리만을 보호해주는 우산이 아닌가.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보호가 됐지만 얼굴에도 조금 튀고요. 그리고 옷에는 다 젖고요. 내 어깨보다도 일단 좁고요. 이거는 진짜로 낚시 갔을 때 머리 젖지 않게, 그리고 자꾸만 이제 얼굴에 물이 막 떨어지면은 막 작업 같은 거 했다가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게끔 도와줄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불편하게 머리를 조이는 걸 쓰느니 삿갓 같은 거를 하나 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비가 내리는 날.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이런 거를 고칠 때 지금 다 맞아 지금. 아, 근데 확실한 거는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젖는다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우산은 2인용 대형 거꾸로 자동 우산입니다. 자, 이 우산의 가격은 배송비가 3,000원이 추가돼서 총 21,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3단 접이식 우산이에요. 근데 일반 우산에 비해서 다를 점이 뭐냐? 첫 번째 리뷰해드렸던 반대로 접히는 우산 있잖아요. 그거의 3단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3단 우산은 밖으로 접혀있는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불로 접혀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산살이 보여.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마감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산의 특장점이 있다면은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입니다. 사이즈가 우산 살이 닿는 부분까지는 한 뭐 23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늘려서 전체 길이가 33c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랑 사이즈는 얼추 그냥 비스무리해 보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클지 나 그게 기대돼. 2인용이라고? 2인용이라기에는 솔직히 조금은 부족하긴 한데 비교를 해봤을 때 사이즈가 그러니까 살짝 커요. 살짝.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큰 정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재봤을 때 한 뭐 100cm 초반 한 110-113cm 그러니까 살짝 커요. 한 요만큼 큰 거야. 요만큼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얘도 버튼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접히는 우산이에요. 얘도 눌러주면 이렇게 아까 거랑 비슷한데 얘는 특이한 점이 반대로 접힌다. 그래서 얘도 비를 맞으면은 이 안에 물이 들어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산이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이거는 이 우산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썸네일을 보고 신기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산의 끝에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납니다. 근데 뭐 LED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야간에 자동차 라이트를 받았을 때 번쩍번쩍번쩍번쩍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하고선 빛나주는 그런 소재를 적용을 했다고 해서 야, 이것도 비 맞아야겠죠?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이제 빗방울이 우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접으면은 꼭! 아, 이게 거꾸로 접히는 건 좋은데 물이 빠다닥 떨어지긴 하네. 어쩔 수가 없죠, 이건. 이 상태로 좀 물기를 털고 밴드를 착용을 시켜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물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겠다. 이거는 아까 우산이랑 똑같은 장점인 것 같고 얘도 근데 단점이 물이 고여서 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점들이 되겠고 그래도 컴팩트한 사이즈에 거꾸로 접힌다는 점들을 더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의 마지막 우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가장 실용적인 우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우산을 가지고 외출을 하면은 두 개를 들고 나가면 되는데 꼭 하나만 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쓰고 간단 말이야. 아니, 그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고 또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가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자친구 어깨 맞아. 아, 나 어깨 다 맞잖아. 우산을 맞춰줄 줄을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 우산을 통해서 종결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2인용 커플 우산입니다. 자, 이 우산의 가격은 배송비가 3,000원이 추가된 가격 22,500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우산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우산 살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끝부분이 하나, 둘, 두 개의 우산을 이 하나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에다가 씌워놨을 때는 이게 우산이 두 개짜리인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커버에 끈도 달려있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벗겨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우산 같은 경우에 펴는 방법이 좀 남달라요. 끝머리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두 개로 일단 우산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밑에 버튼을 누르고 펼쳐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쓰면 1인용 우산이야. 혼자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날 얘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면 앞을 못 가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우산이 지금 두 개가 이어져서 이렇게 펼쳐진 모양새가 됩니다. 살짝 이렇게 하면 하트 모양이야 또.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거 커플들끼리 둘이서 쓰면은 둘 다 행복한 거야. 누구 어깨에 비 맞을 일이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우산 두 개가 붙어있는 효과니까. 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우산을 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여기에 끈이 달려있어. 그래서 끈을 잡아당기면 와우,
한 번에 접힌다. 이렇게 그 쌍쌍바를 다시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보관까지 할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내 여자친구도 보면 좋아하겠는데? 근데 이 쌍쌍바를 나누기 전에는 눌러도 여기까지밖에 안 펴져. 그러니까 펴기 전에 항상 분리를 시켜놓고 이렇게 펼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접었다 폈다 해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안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산살 두 개가 막 맞물려 있는 구조거든요. 펴졌을 때 우산살이 걸려서 살이 고장나고 경우도 생길 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부분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펴다가 잘못해서 찍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미 찍혀 있어 지금. 여기가 이미 찍혀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우산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이걸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지 않을까. 비 오는 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우산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인과 함께 사용하시길. 이만한 관종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쳐다볼걸? 야, 좋다. 나 그렇게 많이 안 젖어요? 지금 괜찮아. 여자친구가 여기에 서 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비가 안 맞아요. 그럼 이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 안 젖어. 1인용으로 쓰기에도 좋다. 야! 비가 이렇게 내리진 않잖아. 근데 우산 살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 우산보다 무게는 좀 더 있어요. 하지만 뭐 실용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쓸 수 있는 우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곧 있으면 다가올 장마철을 맞이해서 여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우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아이템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아, 그만해 인마. 아이. 그 다음 날. 이거 괜찮지 이거는? 이거 너무 괜찮다. 그렇지. 이제 여기 비 안 맞아? 어머, 나 이제 어깨 안 젖어. 괜찮지? 좋지 이거. 그래서 얘는 얼마인데? 짜잔. 얘는 2만 원도 안 해. 오, 싸다. 잘 샀어? 잘 샀어. 잘 샀어. 이거 잘 샀어? 이거 잘 샀어. 뭐야? 왜 이렇게 우산이 많아? 많이 샀어. 그 장모님도 하나 이제 드리고. 우리 집에 우산 많아.